자, 이번에는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는 거는 다음과 같이 생긴 형태예요. 그러니까 dx dt는 어떤 f, 그리고 f에는 x와 t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죠.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1차 미분 방정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x라는 거는 벡터고요. array 또는 벡터라고 할수 있고요. 이 x 안에는 또 어떤 변수의 미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는 거는 이거 partial differential이 아니고 이 total derivative가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고요. 네, partial derivative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번에 다룰 이퀘이션의 형태는 이 dx dt는 f 꼴이고 이 x하고 f는 array다 또는 벡터다 그걸 잊지 마시고 x 안에는 미분이 들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기본적으로 이 dx dt는 f 꼴을 쓰게 될 건데 또는 뭐 dy dt는 f. 사이파이에서 인테그레이트 밑에 있는 그 펑션 중에 이걸 풀어줄 수 있는 펑션이 있어요. 그 인테그레이트 밑에 ODE와 ODEINT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인테그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틴을 사용하게 되면 이 DYDT를 적분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좀 전통적인 그런 루틴들이고 새로 나온 루틴 중에 Solve IVP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더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펑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T-span 뭐 어디서 어디까지 풀 거냐? 그러니까 적분 구간을 말하는 거죠. 적분을 해서 풀 거니까 그다음에 스타팅 포인트, 이니셜 포인트가 있어야 적분을 해나가겠죠. 그렇죠? 뭐 미분 방정식을 풀 때도 반드시 이니셜 그 컨디션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말해주는 거고, 그다음 메소드라는 거는 이 어떤 방법으로 풀 거냐. 여기서 RK 45는 이 룬게쿠타 방법이고요. 오더가 이제 폴스 오더 룬게쿠타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그 사이파이 인테그레이트 밑에 있는 루틴들로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이 풀면 돼요. 그러니까 사이파이 인테그레이트에서 뭐 어떤 여러분이 필요하는 펑션, ODE나 ODEINT나 뭐 Solve IVP 이런 것들을 임포트를 하고 여기서 이제 Solve IVP 루틴을 사용해서 푸는 방법을 보여줄게요. 일단 여러분이 풀고자 하는 펑션을 디파인해요. 이거는 이제 dydx는 마이너스 0.5 2분의 1 곱하기 y 이런 꼴의 방정식을 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f 펑션을 solve IVP에다 넣고 이제 시간을 0부터 10까지 적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니셜 포인트는 2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0일 때이 함수 값이 y 값이 2인데 이제 거기서부터 적분을 해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솔루션을 이 루틴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고 여기서 보면 이제 답을 솔 밑에 t하고 y로부터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이 그래서 한번 이걸 해보고 어떤 답이 나오나 보세요. 그러면 대강 이 solve IVP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감이 올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dy dt를 적분을 해서 원하는 그 시간까지 가는 거예요. 자, ODEINT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루틴인데 이 옛날부터 쓰던 포트란 라이브러리 ODEPACK에서 그 갖고 온 그런 루틴이에요. 해서 이런 DYDT는 F 꼴의 펑션을 풀게 되고요. 펑션이 들어가고 이것도 역시 맨 앞에 그 다음에 이니셜 포인트, 이니셜 컨디션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타임 포인트들
이제 구할 타임 포인트들의 어레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펑션이 다른 옵션 값을 원한다면 이 args로서 넘겨줄 수가 있죠. 자, 이 odInt가 리턴하는 값은 이 y 어레이예요. 이 array of time points를 여기다 기본적으로 넣어주게 돼 있잖아요. 이 args는 옵션이고 여기는 무조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앞에 세 개는. 거기에 그 시간에 해당하는 y 값들을 어레이로 만들어서 리턴 값으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쓰임새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쓸 거는 이 odInt를 그 쓰거나 solveIBP를 쓰거나 쓸건 아니고, 이 기본적으로 그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을 푸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공부를 할 건데, 왜냐하면 이 odInt나 단순히 odInt나 뭐 이런 걸 사용해서 풀수 없는 또는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error control 하는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알고리즘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odInt를 사용하는 거를 보기는 할 겁니다. 자, 우리가 결국 풀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생긴 equation of motion이죠. 그죠? equation of motion에는 두번 미분도 나오고, acceleration 그리고 velocity도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중력이 이렇게 걸려 있다 그러면 뭐 potential term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풀수 있는 odInt에 들어갈 수 있는 이 dy dt는 f 꼴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x는 이때 y는 뭐가 돼야 되고 f는 뭐가 돼야 되겠나? 자, 이건 2차원 문제예요. 일단 x는 x, y 2차원으로 주어진 거. 그러니까 당연히 그 코디네이트에 해당하는 그 미분 값들이 y의 그 y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일단 두번 미분이 y 도수로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이거 두번 미분이니까 vx, vy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 y라는 어레이에는. 그리고 여기 한번 미분도 들어가야 되니까, 한번 미분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x하고 y도 당연히 들어가서 도수를 해서 여기는 이제 한번 미분이 되고, 이건 이제 두번 미분이 되고, 이런 텀이죠. 그리고 그에 대응되는 f 펑션은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맨첫 줄이 그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제 y 도수라니까 x 도수는 vx다. 그죠?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 도수는 vy다. 이것도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나오죠. 이제 equation motion이 vx는 x2 도시고, 그죠? 그 다음에 m분의 k, 그 다음에 v가 나와야 되는 거, vx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y축에 대해서는 g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vy에 한번 미분은 이 x2 도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g 텀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을 해서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고전역학 시간에 배운 그 해밀턴 운동 방정식과 동일해요. 여러분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라그랑지안하고 해밀토니안을 배울 때를 떠올려 보면, 그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운동 방정식을 구성을 하는 거는 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2차 미분 방정식인데, 그거를 두 개의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만드는 거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하는 작업이 그것과 정확히 똑같은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V가 나오고 그다음에 V돗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 돗을 하면 이게 V가 되는 거고, 여기가 V돗. 그러니까 이 해밀턴 운동 방정식을 모은 꼴이에요. 그래서 Y돗은 F 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다음에 얘를 여러분이 한번 타이핑을 해서 살펴보세요. 이건 이제 공을 던지는 건데, 자, 이니셜 포지션은 0,0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y0라는 거는 어레이예요.
어레이인데 이 초기 조건을 주는 어레이겠죠. 왜 4냐? 우리가 앞서 봤을 때 초기 조건 안에 들어가는 원소가 4개죠. 그래서 칸 4개가 엘리먼트가 4개가 들어가는 numpy 어레이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거기서 initial velocity를 이제 지정을 해줍시다. initial velocity에 해당하는 게 0, 1이니까 2하고 3이죠. 그거를 x 방향으로 4, 윗 방향으로 10이라고 놓고 이제 출발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mass, 그다음에 공기 저항을 나타내는 drag coefficient고, 그다음에 gravity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f 펑션이 필요하겠죠. f 펑션이 받아들일 값은 이 y 어레이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시간, 그다음에 k 값, 그 drag coefficient가 필요하겠죠. 그죠? k 값은 주로 여기에 굳이 넣진 않아도 돼요. 앞에 줬으니까.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준 목적은 이 저항을 바꿔가면서 이 drag coefficient을 바꿔가면서 얼마나 멀리 가냐 보기 위한 거라서 이제 이거를 argument로 넘겼습니다. 자, 이 f 펑션에서 v는 y의 2하고 3이 될 테니까 v array를 새로 지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v 이제 결과값을 정해줄 dv가 되었고, 이게 이제 f의 요 파트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y축에 해당하는 경우 g를 빼줘야 되니까 여기에 g를 빼줬어요. 이걸 바로 네 칸짜리 어레이를 만들어서 줘도 좋지만, 여기서 이제 v하고 dv를 이제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칼럼 스택을 해가지고, 이제 로 스택을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리턴을 해줘서 이제 엘리먼트 4개짜리 numpy 어레이가 뱉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을 해봅시다. 이건 이제 뭐, 그림 그리는 환경 설정이고, 이 타임 스텝을 30개로 잡아요. 0에서 3까지 등 간격으로 30개를 나서 타임 스텝으로 놓고, 자,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주어진 k에 대해서, 그 drag coefficient에 대해서 odint로 이 문제를 풀어서 보여주는 거죠. 이 주어진 타임 스텝에서 이 y 값들을 계산해 주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적분을 해가지고 y값을 계산하고, 초기 조건은 y를 그대로 갖다 쓰고요. y0를 갖다 쓰고. 그렇게 해서 쐈을 때, 이제 k에 대해서 루프를 돌려주면, k가 바뀔 때마다 이제 그려지게 되겠죠. 그쵸? 자, 해서, 여러분이 이제 matplotlib에서 배웠던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러한 그림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운동 방정식을 이 오디너리 이퀘이션 솔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집어넣는지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y dy/dt는 f 꼴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y를 어떻게 놓고 f를 어떻게 놓느냐 거를 연습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멈추고 이걸 일단 연습을 해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다 되었으면 이제 미분 방정식을 푸는, 이 일반적 미분 방정식을 푸는 그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오일러 방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우리가 풀어야 될 거는 그냥 뭐 1차원 문제로 치면 x돛은 fxt 이런 꼴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시작점은 일단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을 해보는 거예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을 하면 뭐 바로 적분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뭐 똑같은 과정을 이제 에러 에스티메이트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을 해봅시다. 그럼 x의 t 플러스 h를 t 근방에서 이제 익스펜전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처음에 h가 0인
x3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h 1차, 그 다음에 x dot에 시간이 t일 때 evaluate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h 제곱에 해당하는 term,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죠. 이거 이제 x dot fx니까 바꿔놓고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error term은 h 제곱이 될 거예요. 그쵸? 만약에 우리가 h의 1차까지 keep 하기로 원한다면. 그래서 뒤에 걸 날리고 자시 적으면 x의 t 플러스 h는 xt의 더하기 h 곱하기 f 꼴이죠. 그냥 미분 꼴이죠. 그죠? 미분을 바꿔 쓴 꼴이죠. h가 작을 때. 이게 바로 오일러 메서드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해서 타임 스텝에서 이 f를 누적해 나가면서 그냥 x를 계산을 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만큼 문제는 에러도 크고 일반적으로 굉장히 그 믿을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을 주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쓰면 안 되는데 이 오일러 방법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오일러 방법이 다른 그 복잡한 더 나은 미분방정식을 푸는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에러를 한번 살펴봅시다. 에러는 이 두 번째 텀이죠. h제곱에 해당하는 텀. h제곱에 해당하는 텀인데 우리가 결국 이걸 누적을 해가지고 이 서메이션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타임까지 가서 볼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여기서 tk를 sum을 해야 되겠죠. 그죠? sum을 하게 되겠죠. 그때 이제 이걸 표현을 바꿔서 dfdt 형태로 쓰게 되면 이걸 이제 그 타임 스텝에 따라 다 모아서 타임 스텝이 tk이고요. 서메이션 형태로 쓰면 이렇게 될 텐데 써놓고 보니까 이건 dfdt를 적분하는 그런 구분구적법 형태네요. 그래서 이 서메이션 안에 h가 하나 들어간 서메이션 안에 것이 적분으로 바뀌게 되고 h는 2승에서 하나는 적분으로 가버리고 하나는 앞에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cumulative error는 결국 h에 의존하게 돼요. h의 1차에 의존하게 됩니다. 해서 오일러 메서드의 일반적인 그 에러는 h의 1승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미분을 그 계속 미분 방정식 풀기 위해서 계속 인테그레이트를 해나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점까지 갔을 때 예상하는 그 에러는 h에 비례합니다. 굉장히 큰 편이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할 때 오일러 시리즈로 오일러 메서드로 뭔가를 풀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절대 쓰지 말고요. 다만 이 알고리즘은 제대로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왜 어떠한 그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나중에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오일러 메서드를 연습을 한번 해보죠. 이러한 간단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xdot은 dot이라는 거는 dxdt를 말하는 거죠. 이 타임으로 미분을 했을 때 dot을 붙여요. 뭐 다른 변수로 미분을 했을 때 dot을 붙이는 경우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dot을 썼다는 거는 타임으로 미분을 했다는 거예요. xdot은 마이너스 x3승 더하기 sin t 이런 그래프죠. 이거를 한번 풀어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답이죠. 자, 일단 이 fxt 이 함수를 그 정의를 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여기 numpy에 있는 사인을 쓰지 않고 math에 있는 사인을 썼어요. numpy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에서 요 우변이 f가 될 테니까 그거를 define을 했고 그다음에 time step을 0에서 10까지 등 간격으로 1000개를 뽑아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h 타임 스텝은 뭐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initially 0으로 두고요. x는 t가 0일 때. 자, 그래서 x의 이제 타임 스텝에 해당하는 x 좌표의 어레이를 일단 빈 걸로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오일러 방법으로 누적을 해 나가는 거죠. 인테그레이트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타임 스텝에서 이 IT는 이제 enumerate로 뽑아내게 되면은 인덱스하고 그 TS의 내용, 타임이 그대로 다 오는 거죠.
그래서 이그 좌표 x의 스텝 그 시간에 해당하는 스텝에다가 초기값 x를 넣고 거기다가 h 곱하기 f를 누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적을 하면서 각 타임 스텝에 그 해당하는 이 x 값들이 전부 xs 어레이에 들어가 있을 거고 거기서 플롯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일러 메서드는 결국 두 줄짜리, 한 줄짜리, 한 줄짜리.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연습을 꼭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거보다 좀더 발전된 메서드는 뭐냐? 자, 오일러 메서드가 어떤 건지 이 그림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다시 한번. 오일러 메서드라는 거는 이 T에서 값을 알고 있을 때, T에서 어떤 함수 값을, X 값을 알고 있을 때, 여기서 X의 디리버티브를 계산을 해가지고 접선 방향으로 쭉 꺼가지고 그 다음 스텝에 함수 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X 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오차가 크겠죠. 이걸 좀더 줄이려면 어떻게 되냐? 이 슬롭을 좀더 완만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가장 크루드한 레벨에서 룬게쿠타 방법의 아이디어인데, 이 슬롭을 여기 걸 쓰지 말고 이 중간점에 슬롭을 쓰자는 겁니다. 여기 중간점에 슬롭이 완만할 테니까 그걸 가지고 전진을 하자는 거죠. 그 슬롭을 가지고. 그게 세컨 오더 룬게쿠타 방법의 아이디어예요. 이제 오일러 메서드에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바꿔버리자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x하고 xh의 중간값으로 쓰자는 거예요. 자, 그 중간값에 대해서 그러면 이 x의 t 플러스 h와 xt를 한번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에서 근사를 해봅시다. 자, 먼저 x의 t 플러스 h를 t 플러스 2분의 h 중간점이죠. 중간점에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될 거예요. 이건 이제 상수텀이고 그 다음에 그 1차 텀. 1차 미분 텀은 이제 앞에 델타가 2분의 h가 될 테고요. 그리고 이 미분 값, 1차 미분 값을 t 플러스 2분의 h 미드포인트에서 이벨루에이트 해야 될 테고 쭉 그런 식으로 나가겠죠. x의 t도 마찬가지로 근사를 해 나갈 텐데 이제 1차 텀에는 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 h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t 빼기 t 플러스 2분의 1 h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되겠죠. 쭉쭉쭉쭉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제 빼주면 이 중간점에 해당하는 xt 플러스 2분의 1 h가 소고가 될 거고 뭐좀 간단한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t 플러스 h와 t의 관계를 다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써보면 이제 자이 dx dt t 플러스 2분의 1 h가 이 f 값으로 f 함수로 바꾸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2분의 1 h에서 x 값과 그 시간 이 아규먼트 들어가는 펑션이 될 거고 이제 뺐으니까 2분의 1 h 더하기 2분의 1 h 떠서 그냥 h가 될 거고 자, 빼줬었는데 이 h 제곱에 해당하는 텀은 똑같으니까 다 날아갈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 인테그레이션에서 에러 텀은 h 3승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은 t 플러스 2분의 1 h에서 이벨리에이트가 됐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에러가 오더가 하나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자, 오더가 그러니까 에러가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이걸 누적을 하면 어떤 계속 적분을 해서 이제 원하는 시간까지 갔을 때 누적을 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오일러 메서드와 마찬가지로 구분 구적법에 해당하는 또 h가 하나 들어가게 될 거고요. 남는 거는 h 제곱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큐뮬러티브 에러는 h 제곱에 해당하는 거고 이건 오일러 메서드보다 그 h 오더 하나가 크죠. 그래서 h가 작을 때 훨씬 작은 에러를 주게 될 겁니다. 자, 이 큐뮬러티브 에러가 스텝 에러보다
h가 한 칸 더 작다는 걸, 차수가 작다는 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f 펑션을 t 플러스 2분의 h에서 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h씩 전진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일러 메서드처럼 뭐 t, t 플러스 h, eh 이런 건 자연스러운데 2분의 h는 부자연스러워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점은 그냥 오일러 메서드로 구합니다. 우리가 xt 값을 알고 있을 때 x의 t 플러스 2분의 h는 그냥 이 스텝 사이즈를 2분의 h로 주면 되죠. 그죠? 그래도 스텝 에러는 여기서 h제곱일 거예요. 그래서 오버롤 h3승에 여기 h 곱해져서 h3승의 에러 텀은 유지가 될 겁니다. 자, 해서 이 2분의 h 요 부분은 그냥 오일러 메서드 쓰고 조합을 하면 다음과 같은 세 줄짜리 이퀘이션이 만들어져요. 자, 첫 번째 k1 파트가 오일러 메서드로 이 미드 포인트를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그렇죠? 이 k2를 넣어주는 게 이 룽게쿠타 세컨 오더 방법이죠. 자, 해서 중요한 거는 이 슬롭을 좀 더 잘 측정을 해서 에러를 한 좀 그 원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많이 쓰는 건 그런데 폴스 오더 룽게쿠타 방법입니다. 폴스 오더 그 룽게쿠타는 데리베이션이 꽤나 긴데요. 결국 그 주게 되는 거는 이런 다섯 줄짜리 이퀘이션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저는 이제 폴스 오더 텀까지 하고 뭐 인테그레이션을 잘 해서 그 쿼드러처 구분 구조법을 잘 써가지고 맨 마지막 줄에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알고리즘은 다섯 줄짜리니까 역시 임플리멘트하기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중요한 거는 이 에러가 이 스텝 에러가 H5승입니다. 그렇단 말은 큐뮬러티브 에러는 H의 4승이란 말이죠. 얘를 한번 인테그레이트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일러 방법은 큐뮬러티브 에러가 H의 1승. 그다음에 세컨 오더 룽게쿠타는 H의 2승. 그리고 폴스 오더 룽게쿠타는 H의 4승이에요. 폴스 오더 룽게쿠타 방법이 훨씬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걸 실전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자, 지금까지 오일러 방법, 그 다음에 세컨 오더 룽게쿠타, 폴스 오더 룽게쿠타를 배웠는데 그 세 개를 아까 봤던 이 x도슨 마이너스 x3승 더하기 sin t라는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걸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 펑션 세 개 디파인 한 거는 오일러 방법, 룽게쿠타 방법, 그 다음에 폴스 오더 룽게쿠타 방법을 디파인을 한 거고요. 이 아규먼트는 꼭 이렇게 놓지 않아도 되지만 fxt 그 다음에 h 이렇게 놨어요. 이제 h를 여러분이 바꿔가면서 여기서 바꿔가면서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 그것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타임 스텝은 0에서 20까지 타임을 만드는데 그거를 백등분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동적으로 h는 t1 빼기 t0가 되겠죠. x1은 오일러 방법에 답을 저장을 할 거고 x2는 rk2, x4는 rk4를 저장을 할 겁니다. 이제 시간을 0부터 이제 차례차례 진행을 해가면서 볼 거고요. 이제 x0이 들어가면 ia0이 들어가면 t0 초기 시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니셜 컨디션이 들어가겠죠. 이니셜리 전부 다 0으로 놨어요. 이니셜 포인트는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스텝에 x가 나올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누적을 해 나가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플롯을 해보면 세 개가 얼추 잘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오일러 방법이 약간 부정확함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한번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자, 여기 이제
함수를 define을 했고, Euler, IK2, IK4. 자, 실행을 한 결과들이에요. 여기서 n을 좀 낮춰볼까요? 10칸. 너무 낮춘 걸 수도 있는데. 그러면 h가 늘어나겠죠? 10배. 뭔가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네요. 좀 올려봅시다. 그럼 너무 h가 커서 문제가 생기나 보네요. 어우, 안 좋아졌죠? 그렇죠? 그래도 IK2하고 IK4는 뭔가 얼추 비슷해요. 오일러가 확연히 나쁨을 알 수가 있고, 이걸 좀더 올려봅시다. 30. 자, 이제 IK2랑 IK4는 우리가 예상한 그런 쉐입을 주게 되는데, 오일러는 훨씬 더 부정확하죠. 50까지 올려볼까요? 여기서도 오일러가 더 부정확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게 100이었죠. 그렇죠? 얘를 한번 1000까지 올려봅시다. 자, 1000이 되니까 세 개가 거의 완전히 일치를 했네요. 자, 이 H를 줄이면 이 오일러 방법 IK2, IK4 세 개가 뭐잘 맞겠거니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이세개 방법 다 근본적인 물리적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바로 이퀘이션 모션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걸 두 조각으로 내 가지고 두 개의 1차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거는 해밀톤즈 이퀘이션의 모션을 얻어내는 방법과 똑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하나의 2차 미분 방정식을 두 개의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 벡터 형태로 적게 되는 게 바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펑션을 만드는 거고 모든 알고리즘이 그걸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